2등은 오늘 안 알려주나요? 2등이요? 이거 알려주면 안 되나요, 2등? 아, 2등도 좀 힌트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좀 서비스로 2등 알려드릴게요. 2등은요? 네. 아, 세윤 씨. 네. 네. 문세윤 씨입니다. 아, 맞아요? 2등 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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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자, 우리 논두의 바보 육각수 두 분이 육각수! 네, 두 분이 1, 2위를 차지합니다. 문세윤 박수 오픈! 2등이에요. 끌리는 내 맘에 끌리는 님 만납니다. 끌리는 님 만납니다. 끌리는이 아니고 끌리는이었어. 자, 글자 수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심각한 글자 수 보여주세요. 24글자예요. 오, 되게, 조금 그리고 옛날 노래에서 딱 8글자 딱딱 떨어지잖아요. 83의 24. 어, 83의 24. 네. 딱인데? 888. 888. 어, 중국에서 좋아하시겠네요. 888로 떨어집니다. 어, 마지막 글자 8개는 맞다. 어, 어떻게 되는 거 오빠? 끌리는 내 맘에 미쳐 8개가 맞아. 다 맞진 않았겠지만. 너 때문에 미쳐. 내용 힌트 갑니다. 곡 정보 드릴게요. 아, 심각하다 이거. 자신에 대한 통제조차 안 될 만큼 한 남자에게 푹 빠진 여자의 상황을 담은 곡입니다. 자, 앞 가사입니다. 자, 바로 정답 뒤에 붙는 가사입니다. 아, 내 이거는 향기에 내 향기에 네 감각을 네 느껴봐. 아, 이거다. 감각을 느껴봐. 어? 동현 씨 뭐 상상 찬스 하신 거예요? 아니 이해가 안 됐어요. 네 향기에 내 감각을 믿어봐. 아, 내 향기에. 그거 내 향기에 네 감각을 느껴봐. 내 향기에 네 감각을 느껴봐. 어, 냄새. 냄새 맡아보라고. 냄새 맡아라 이거. 냄새 맡아라. 그렇지, 내 페로몬 향기. 내 페로몬 향기에. 노즈워킹, 노즈워킹 해라. 그렇지, 그렇지.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뒤에는 모르겠는데 나나나나나나나 내 머리가 이랬어요. 맞아, 맞아. 아. 그러니까 같은 나라네. 같은 나라 네 번 반복된 거. 여기 발음이 근데 짬짬짬 이런. 그래 나도. 어, 아찔아찔 이게 더 빠를 것 같아. 아찔아찔이면 내 머리가 아니라 내. 아. 점머점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찔아찔 뭐 어질 어질 이렇게 된 건데 찔어찔어로 들은 거지. 어. 뒤부터 스타트해서 들으면 그렇게 들려. 그렇죠. 점머점머로 들은 거. 점머점머. 아찔아찔이 맞고.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아찔로 가실 거예요? 어질로 갈 거예요? 어쩜? 점. 어쩜 좋다. 어쩜 좋다. 어쩜 좋다. 맞네. 그럼 점. 맞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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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쩜? 어쩜? 점머라고 했거든. 어쩜? 어쩜? 아 맞네. 그럼 어찌래? 잠깐 우리 뭐. 아 심각하다. 자 메뉴 한번 볼까 메뉴? 사실 많이 찾아봤는데. 저기 어, 원샷 좀 쓰자. 뒤로 좀 보세요. 정답이 없어. 쉽지가 않아요. 예, 쉽지가 않아요. 이게 모르겠어요. 그러면은 리조또가 나왔으니까 리조또. 어, 필라풀은 빼야죠. 그렇죠. 안 나올 예. 것이다. 예. 겹치니까.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어. 지난주에 우리가 예. 짜글이. 짜글이가 나왔는데 두루치기 안 나와. 신동수 형은 무서워. 덕선이의 눈빛이에요. 표독스럽다. 표독스러워. 무서워. 덕선이의 눈빛. 자 그럼 덕선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? 자 덕선이.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. 동현 오빠 여기 무슨 동이죠? 은행동. 은행동이에요. 은행동에 힌트가 있습니다. 왜요? 뱅크. 뱅크? 뱅크? 짤랑. 아하. 왜요? 맞지? 그래서? 돈. 짤랑. 짤랑. 소리가 났어요. 음식에서. 아 짤랑 소리가 났어? 맞아. 진짜? 그 이 짤랑 하는 소리가 언제 나올까? 초콜라떼? 짤랑. 맞아요. 여기 났어요. 한번 났어요. 이야. 초콜라가 끝나자마자 짤랑. 이야. 뭐야? 그거 뭐야? 두부. 두부 두루치기요. 아 진짜? 대박. 100%입니다. 자 그럼 2라운드 음식은 두부 두루치기. 두루치기다. 방탈출 진짜 좋아하거든. 네. 진짜 좋아해요. 진짜 급탈출. 저도 지금 비슷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. 탈출하셔도 있습니다. 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오우 막 무서울 정도네. 오. 어떻게 찬스를 리조또가 더 좋아요? 두루가 더 좋아요? 아, 나 힌트 쓰고 싶은데. 어, 여기서 써도 난 괜찮을 것 같아. 왜? 깎음증 나요, 지금 너무. 깎음증. 어, 그리고 제가 보기에 세 번째 줄은 아예 틀려요. 야, 그러면 내가 2등이... 아니야, 끌리는 듯 들리는 게 맞아. 내 마음에 미쳐는... 어떻게 보면 내가 너보다 많이 맞춘 거 아니야. 살짝 해, 잘 보고. 근데 일단은 저희 여성 팀에서는 영민 누나가 그렇게 했고 남성 팀에 이제
유세윤 형이 어떤 생각이신지 다시 듣고 싶으신지 어떤 생각이세요? 지금 별 생각 없으신 것 같은데? 다른 점이 있다면 예. 뜻밖의 큐 때는 계속 그거 굉장히 여러 번 듣거든요. 맞아. 네, 그래서 뜻밖의 큐 근데 없어졌잖아요. 없어졌지. 네. 뭐 이것도 그렇지 뭐. 역시 뭐든 없어져. 역시 너무 없어졌어. 너무 웃어. 눈에 아무것도 안 들었으면 저요. 아니야 동물농장은 안 없어져. 둘 중에 하나 결정하세요. 나가실 분 아니면 다시 듣기. 네? 어떻게 할까? 어떻게 하실? 나가야죠. 나가. 이건 다시 들어도 못 찾아요. 그래. 자, 그러면 1등. 1등. 아, 맞다. 1등이에요. 그래도 좀 많이 맞췄으니까. 조금 들어갑니다. 이게 좋아하면서. 아콤바지. 뜻밖의 큐는 한 40번 플레이 해주는데. 아니요. 진짜 안 들렸어. 아, 그렇게 떼어먹을 줬었는데. 아, 여기는 그런 거 안 해? 아, 여기네. 다 알고 그냥, 다 알고 그냥 웃기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저희는 이게 전부예요. 여기 내누리가 없네. 그래요? 이게 전부예요. 이게 부르시면 안 돼요. 아이고. 아니, 들려요. 자, 저희가 이제 처음이라서 그래요. 얘기 들을 거는 예. 저랑 헤드랑 끌리는 내 마음에 미쳐는 아니다. 내 마음에 미쳐가 되면은 그러면은 문세윤 씨가 1위가 되어야 돼요. 그렇죠. 자, 그래서 말씀을 또 두 번 드리네요. 예,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내 마음에를 빼자는 거죠. 네. 세 자만. 내 마음에 빼자. 예. 빼고 모를 거예요. 모를까? 내가 미쳐. 내가 미쳐. 네. 그럼 한 글자를 어떻게 채우냐. 내가 더 미쳐 뭐 이런 걸로 할래요? 내가 더 미쳐. 끌리는 내가 더 미쳐. 대박 대박. 내가 더 미쳐. 시끌리는 내가 더 미쳐. 잡고 봐야지. 이렇게 풀기만 해도 재밌게 나간다고 하죠. 괜찮은 건 잡고 봐야 돼. 여덟 글자. 아니 우스꽝스러운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이거 안 했대. 우스꽝. 가발도 쓰고 하겠다. 아, 신기하네. 오늘 이렇게 덤빈 날이에요. 완전 덤볐어요 오늘. 아 이거 덤빈 날이에요? 덤빈 날이에요. 자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. 이럴 거면 우리 불러야지. 내가 들어가 아니야. 박경 불러야지. 내 머리가 두 번 안 들어갔나? 아 타일러 불러야지 이렇게. 타일러 불러. 아 타일러 왔다 갔어요. 왔다 갔어요. 너무나 왔다 갔어요. 너무나 좋아하고 갔어. 자 리듬 살려서 불러. 주세요. 어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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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머리가 어찔 어찔 끌리는 내가 더 미쳐. 어? 뭐야? 아주? 이거 노래도 정확히 불러야 돼요? 노래는 좀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퀄리티를 따지는데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시작! 어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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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머리가 어찔 어찔 끌리는 내가 더 미쳐. 야, 진짜 엉망진창이다, 엉망진창이다. 저런 포인트, 우스꽝 포인트가 있어요. 아, 이거 그러니까 저런 게 없으면 안 되지. 거기 이제 슬로우 걸어요. 그럼 못 이기지. 안 되게 타이밍. 너무 빨리. 아. 형님이